의류업계의 가장 큰 골칫덩이는 바로 염색 공정. 고온에서 공정이 진행되어 환경을 오염시키는 폐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고민하던 한 회사가 물 사용량과 화학약품 사용량을 최소로 해 면섬유를 염색할 수 있는 제품 개발에 성공, 상용화하여 업계에 화제를 불러모았다. 최고의 기술력으로 최고 수준의 제품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10년 이상 근속한 전 직원들 덕분이라는데, 오늘은 수많은 좌절과 고민 속에서도 끊임없는 염색기 연구 개발을 통해 업계에 강자로 떠오른 동화기계를 소개한다. 섬유 염색기계 전문 생산 기업인 동화기계는 상압 액류 염색기, 고압 액류 염색기, 상고압 겸용 액류 염색기, 무장력 방축 건조기, 유연 처리용 튜블라 망글 탈수기 및 기타 섬유 가공 기계를 자체 개발해 국내는 물론 해외에 공급하고 있다. 제가 스테인레스 대리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 또 옛날 동화기에 납품을 하다가 그 사장님이 교통사고로 이렇게 사망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직원들이 또 찾아오고, 제가 또 채권이 너무 많아가지고 또 채권도 회수도 해야 되겠고, 그런 의미로서 제가 인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1985년 7월 1일입니다. 지금은 누구보다 염색기계에 대해 잘 아는 그이지만 당시만 해도 기계의 특성을 몰라 고생과 서름이 많았다고 하는데, 게다가 이 회사는 인수 당시 섬유업계에서는 존재감이 없는 열악한 업체였고, 판매를 위해 타 업체의 기계 가격에 10%가량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었지만 판매가 쉽지 않았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동화기계는 뭐 독산동에서 한 80평 되는 조그마한 공장이었습니다. 조그마한 공장이었고 직원들도 한 8명 정도 되었나, 그 정도 된 걸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경쟁업체들은 한 5군데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동화기계 랭킹 제일 이렇게 밑바닥에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뭐 기술적으로도 많이 뒤져가 있는 위치였습니다. 그리고 업계 상황은 또 섬유가 우리나라에서는 수출 효자품목이었잖아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경기도 괜찮았는데, 기계적인 기술은 상당히 애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뒤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양형학 대표는 염색기계를 알기 위해 현장으로 달려갔다. 다른 섬유업계 사장들이 기계를 파는 데만 온통 관심이 있었지만 그는 염색하는 법도 익히고 기계도 돌려보면서 현장에서 기술을 익히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회사가 알려지질 않아가지고 인지도가 없다 보니까 영업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우리가 볼 때 규모가 있는 회사, 우리나라에서 큰 회사들 이런 데는 아예 뭐 동화기계는 그 문턱도 못 들어갔어요. 아예 경비실에서 이렇게 출입도 안 시켜줬고, 위에 이제 영업진이나 우리 가더라도 면담 자체가 안 되었어요. 그 정도로 참 동화기계 인지도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결제가 안 좋은 회사, 뭐 우리가 세상 이야기로 이야기하면 진상들, 이런 데 이제 처음에 거래를 하게 되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아, 이게 진상들이구나, 이런 걸 제가 알게 됐죠. 나는 이 업계를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한 6개월 가니까 너무 외상 매출금이 늘어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게 참 큰일 났다 하는 그 위기감이 제가 왔었어요. 그 정도로 참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사실 이 회사는 설립 초창기인 1980년대만 해도 해외시장 진출이 활발한 업체 중 하나였다. 1980년대 중반 후발 업체로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한 국내 시장보다는 인도네시아 등 해외시장부터 공략했다.